이데일리 TV입니다. SL 모토닉, 태평양물산, SM, LG전자, 일진하이솔루스, HMM,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올렸고요. 한국경제TV는 A스토리, 뉴트리, 코롱플라스틱, SM라이프디자인, 이니텍, 파라다이스, 토비스, 크리스 FNC까지 선정을 했네요. 자, 매일경제TV는요, 고려아연 있고요, 포스코케미칼, 태평양물산, 현대차, HK이노엔, 하나시스템, 시너지 이노베이션까지 선정했습니다. 자, 마지막 MTN으로 갑니다. 세코닉스, 동진세미켐, S오일, LG이노텍, 현대차, 태평양물산, 코프라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네, 오늘 관심주들 어떻게 올라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오셨습니다. 자, 세 가지 종목 꼽아볼게요. 첫 번째 종목부터 보죠. 네, 뭐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이니텍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니텍. 뭐, 예, 이니텍 같은 경우는 KT 계열의 인증 보안 업체가 되겠고, 그다음에 금융 IT 서비스 업체 등에 뭐 이걸 제공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는데, 일단은 뭐 지주가 회사가 뭐 KT 계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각 정부에서 이 디지털 화폐 이거에 대한 관심이 좀 높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도 중앙은행의 추진에 의해서 디지털 화폐에 대한 뭐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뭐 올해 같은 경우 구체적인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나오는 그런 부분이죠. 이게 통화라는 게 이제 통제가 돼야 돼요. 통제가 안 되면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 막 풀어내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듯이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신중하게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뭐 엘사바도르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으로 했다가 지금 나라가 지금 완전히 엉망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근데 뭐 국내뿐만 아니라 뭐 중국, 그다음에 뭐 미국 이런 세계 각국들이 각 중앙은행에서의 이런 디지털 화폐에 대한 부분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 IT 사업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또 우리 생활에서도 IT 사업이 산업이 빠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보안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강화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보안으로서도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블록체인 하면은 보통 분들이 이제 코인 쪽에서 뭐 투자 쪽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데, 지금 야당의 홍준표 의원이 그 경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블록체인 기술을 행정에 좀 도입을 좀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좋은 의견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 관련해가지고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최근에는 뭐, 카카오가 정말 많이 좀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카카오뱅크 이쪽 시스템에 이제 구축한 이력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관련해서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고, 주가를 좀 보면은, 최근에 좀, 여름에 좀 올라갔다가 지금 꺾였죠. 그래서 예. 지금 이 자리 때 좀 지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락하는 데 있어서는 뭐 큰 문제가 발생한 건 없어요. 근데 단지 이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장이 빠지니까 종목들이 다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시장에서 빠지는 건지 아니면 종목에서 빠지는 건지 그걸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시장에서 빠진 거기 때문에 종목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빠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좀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실 좀 지지대를 지금 받고 좀 지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한 5,420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 가격대에서 한번 매수 잡아보시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자 10월 6일이죠. 저가였던 4,980원을 좀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목표가는 한 7,000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니텍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했지만 반락을 한 상황이고요. 현재 거의 2% 가까이 눌림목 나오고 있네요. 5,420원, 지금부터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이고요. 목표가는 한 7,000원 정도로 제시를 먼저 해주셨습니다. 지수에 의해서 빠지는 걸로 좀 의견을 주셨네요. 이니텍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네, 토비스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회사 같은 경우는 카지노 모니터를 생산하는 업체가 되겠어요. 뭐 최근에 이제 이드 코로나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피해를 봤던 곳들이 뭐 여행이라든가 뭐 항공 그리고 이런 카지노 업체가 좀 되겠는데, 일단은 점점 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위드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좀 추진이 되고 있는 방향이 잡혀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것이 좀 되겠고, 네, 또 홍준표 의원이 또 말했어요. 오늘 연달아 두 개가 나오네요. 그러게요. 예. 제주도를 한국의 라스베가스로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내국인도 출입이 가능하게끔 만들겠다. 그래서 카지노뿐만 아니라 승마라든가 이런 레저들을 뭉쳐가지고 아시아의 중심 관광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발표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좀 붙었을 때 좀 움직이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세계 1위 카지노 게임 업체예요. IGT에, 그 다음에 북미 2위 업체인 발리에 이 모니터를 생산을 해서 판매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뭐 카지노 관련해서 토비스가 최근에 좀 며칠간 좀 올라왔어요. 몇 거래를 좀 올라온 그런 부분인데, 보시면은 그야말 그대로 코로나 이후에 뭐 주가가 다른 업종이나 이런 거 올라가진 않았어요. 올라가더라도 조금 올라갔지. 그래서 위드 코로나가 좀 됐을 때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뭐 8,370원인데요. 지금 이 가격 밑으로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한 61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61선이 한 7,900 안 40원 정도, 이 정도 좀 되는 것 같아요. 7,953원이네요. 7,950원 정도로 손절 라인으로 좀 잡으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자, 목표가는 한 9,500원 또는 9,700원 또는 10,000원까지 이렇게 해서 나눠서 좀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토비스 카지노용 모니터 생산 업체인데요. 위드 코로나 수혜주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오늘 강보합권이네요. 8,370원. 그래도 지금 시장 흐름 속에서 선방하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요? 예,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되겠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미생물 쪽에서 예. 배양 배제하는 뭐 개발하고 생산하고 판매까지 하는 좀 회사가 좀 되겠고요. 네, 백신을 생산하려면은 이 대규모의 미생물 그 배양 시설을 좀 보유를 좀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회사가 이제 국내 1위 업체가 국내 1위 업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그 다음에 셀트리온, 그 다음에 서울 아산병원 등에 좀 납품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모더나에 대한 위탁 이야기가 나왔을 때 또 같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고, 또 다른 업체들이 또 위탁했을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자회사 쪽에서의 좀 보시면은, 뉴로바이오젠 쪽에서의 파킨슨병 관련해가지고 이 신약 물질이 좀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 나왔어요. KDS2010인데, 여기에서 좀 이슈를 좀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재료가 노출이 돼버렸기 때문에 단기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료 소멸로 해서 주가가 좀 주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가의 지금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주가의 좀 흐름을 좀 보면은 계속 이게, 내려오고 있네요. 예, 파동이 이렇게 크게 예. 가고 있어요. 이렇게 한 파동 파동 자체가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하나가 끊어진 파동 자체가 항상 수익률이 좋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시장이 지금부터라도 어느 정도 안정권에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오늘 뭐 양시장이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은 뭐 이번 주 정도에는 어느 정도 안정권에 좀 들어가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파동으로 뭐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은 큰 파동을 봤을 때 저점도 높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고점도 높아가고 있는, 참 어떻게 보면 파동 자체가 정석적인 그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것들은 이 종목이죠. 이 저점의 파동을 선을 깨는지 안 깨는지 이걸 손절 라인으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점이 높아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고점이라든가 이 고점과 이 고점의 추세선을 그어가지고 쭉 올라가는 그 자리를 좀 잡은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시너지 이노베이션 이슈 나오면서 거래량 갑자기 급증하면서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뭐 장중에 한 19%까지도 급등력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윗골이 달리면서 7.14% 오름세 보여주고 있네요. 3거래 연속 지금 오름세 형성하고 있습니다. 시너지 이노베이션까지 세 가지 종목 좀 집중 분석을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대표님 관심주 확인해볼 차례입니다. 어떤 종목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파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가야 돼요. 근데 안 가요. 답답한 종목 중 하나죠. 예. 회사에서 좀 주가를 좀 신경 쓰면 좋겠습니다. 주주를 위해서요. 배당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은 뭐 카메라 모듈 업체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죠.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완전히 이슈가 좀 붙어가지고 상당히 수익률을 좀 많이 뽑아냈던 그런 회사가 좀 되겠는데, 일단은 이런 카메라 업체들은 뭐 핸드폰뿐만 아니라 뭐 자율주행하고도 연결해서도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드론도 같이 연계해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일단은 이 회사가 이제 갤럭시 노트 쪽 관련해가지고 뭐 홍채 인식 카메라 모드를 좀 납품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갤럭시 노트 관련해가지고도 좀 붙은 부분인데,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노트가 올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건너뛰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이력이 있던 것들은 뭐 갤럭시 노트뿐만 아니라 다른 데다가 또 이렇게 뭐 적용해서 납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음성 인식 분야이죠. MEMS 쪽, 마이크로폰에 좀 생산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갤럭시 시리즈 쪽에 좀 센서 쪽, 지문 인식이라든가 센서 모듈이라든가 이쪽으로 해서 연계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갤럭시 시리즈로 좀 관심 있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적이 일단은 계속해서 우상향한 쪽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식이 가야 되는데 못 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기본적 분석을 좀 빠르게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이제 보면은 연간 단위로 한번 보시면요. 매출액이 계속해서 올해도 좋고 내년에 좋고 내후년에도 좋아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좋아지는 흐름. 그다음에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도 좋아지는 흐름. 자산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보시면은 시가총액은 4,900억이 안 돼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물류도 좋은 종목이에요. 왜냐?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대부분 투자자분들께서 다 물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 파트론 같은 경우는 물려도 그냥 웃으시는 게 좋겠고, 더 빠지면은 더 사야 되는 그런 부분. 왜? 실적이란 것은 반드시 주가에 반영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가총액이라든가, 그 다음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 단기 수 다 비교했어도 저평가 구간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까지 장기적으로 가져가셔도 상당히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수가 8,600원. 좀 내려오면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는 만원, 그리고 손절은 8,300원 잡고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답답한 종목 중에 하나가 파트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긍정적인 의견을 오늘도 주셨네요. 지금 현재 1.87% 떨어지면서 8,930원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 목표가는 만원, 매수 시점은 8,600원, 그리고 손절라인은 8,300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